햇살이 쏟아지면서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안동 10도, 상주도 10도로 출근길은 공기가 선선하다면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상주는 30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 컨디션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하늘도 계속 맑습니다. 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은 수준 보이며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단 햇빛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다 보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주셔야겠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적발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청도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청도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0도, 김천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 28도, 김천 30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 예천 9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8도, 예천 29도로 햇빛이 강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맑고 더운 날씨 계속되겠고요. 이후 주말이 되면 비가 내리면서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